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두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까지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 예고편은 러시아의 어딘가로 추정되는 히드라의 시설에 있는 윈터 솔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러시아 국기와 히드라의 로고가 보이죠? 나중에 아이언맨과 싸우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뒤로 살짝 엿볼 수 있는 풍경으로 짐작한데 두 사람은 윈터 솔저가 있던 장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앤트맨의 쿠키 영상에서 윈터 솔저는 이미 캡틴 아메리카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윈터 솔저가 캡틴 아메리카와 헤어지고 다시 히드라로 합류한 걸까요? 이어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최대 쟁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고편에서 나타났던 로스 장군이 어벤져스 1편과 2편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벌어졌던 사태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나 인명으로 보나 어벤져스 2의 소코비아가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로스 장군은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배트맨 대 슈퍼맨과도 일부 겹쳐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니 스타크는 로스 장군의 주장에 동의하고 스티브 로저스는 반대합니다. 두 사람 다 저마다의 명분은 있습니다. 감독인 루소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면 관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시빌워의 결말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영화를 봐야 알겠죠?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는 블랙팬서인 티찰라를 만납니다. 아마도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인 걸 노리고 누군가 테러를 가했고 이 때문에 아버지나 다른 가족 등이 사망하게 되면서 블랙팬서가 출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윈터솔저와 계속 엮여서 나오는 걸로 봐선 테러의 배후에 윈터솔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블랙팬서의 수트가 방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같은 비브라늄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하겠죠. 바다에서 떠오르는 건 감옥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코믹스에서 나오는 둘 중 하나겠네요. 카니지 등의 악당들을 가뒀던 감옥인 레프트 또는 원작에서 반대파들을 가두기 위해 토니 스타크 등이 네거티브 존에게 만든 감옥인 일명 프로젝트 40이겠죠. 영화에서도 토니 스타크가 만든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처음엔 악당을 가둘 용도였다가 반대파들을 가두려고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토니 스타크는 어쩌다가 팔이 다친 걸까요? 워머신이 치명타를 입는 장면은 윈터 솔저가 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했습니다. 윈터 솔저가 들고 있는 총만 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다른 무기를 써서 워머신을 윈터 솔저가 잡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워머신이 죽었다고까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원작처럼 누군가가 죽는 파국으로까지 치닫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뭔지 감이 안 잡히네요. 크로스본즈와 관련이 있을 것도 같긴 합니다. IFID가 어떤 기관인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반대파에 있는 슈퍼히어로들을 잡아들이는 게 임무라면 첫 번째 예고편에서 봤던 샤론 커터와 마틴 프리먼이 연기한 캐릭터가 소속된 기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싸울 때 뒤에 보이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보시다시피 윈터 솔저는 이미 풀려났으니 다른 캐릭터입니다. 스칼렛 위치는 비전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앤트맨은 역시 재치있게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호크아이의 화살을 타고 날더니 아이언맨의 팔에 안착합니다. 뒤를 이어 이번 예고편에서 스파이더맨 못지않게 짜릿한 장면, 정확히 말하면 대사를 듣게 됩니다. Final warning. I could do this all day. 분명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사는 캡틴 아메리카 1편의 한 장면과 동일합니다. You just don't know when to give up, do you? 약골이었던 스티브 로저스였을 때나 지금의 캡틴 아메리카일 때나 정신력 하나는 끝내주네요. 공항으로 보이는 곳에서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우린 그토록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보길 기대했던 친구를 만납니다. 언더루스! Hey everyone. 이 장면에서 토니 스타크가 스파이더맨을 언더루라고 부르죠. 언더루는 만화와 영화의 캐릭터로 디자인한 속옷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아동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편인데
10중 8구 아직 어린 스파이더맨에게 토니 스타크답게 별명을 붙인 거겠네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뺏으면서 등장하는 건 원작의 이런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화제가 된 건 예전과는 다르게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스파이더맨의 눈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봉한 데드풀도 그랬었죠. 그리고 눈이 움직이면서 기계음이 살짝 들리기 때문에 혹시 원작의 아이언 스파이더맨 수트처럼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에게 만들어준 수트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일단 생김새는 아이언 스파이더맨 수트와 다르지만 혹시 또 모르죠. 그리고 이번 스파이더맨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동일하게 웹슈터를 장착했습니다. 어쩌면 아이언맨이 저 수트를 주면서 웹슈터까지 장착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트의 디자인은 전작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많은 사람들이 1960년대의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첫 등장인 만큼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한 모양입니다. 근데 팬들 사이에선 의견이 꽤 갈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파이더맨이 와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서 이런 수트를 입고 등장하는 것만 아니라면 만족합니다. 이제 시빌 워가 공개하지 않은 캐릭터는 딱 하나 남았네요. 바로 다니엘 브릴이 연기했으며 코믹스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숙적 중 하나인 제모 남작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올슨이 시빌 워의 주요 악당은 제모 남작이라고 했으니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예고편에서는 그를 볼 수 있을까요? 끝으로 간곡하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엉뚱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요청을 남발하는 건 자제해주세요. 전혀 관련 없는 댓글을 남기라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보시라고 만든 영상이잖아요. 영상은 보지도 않고 댓글만 남기시고 가버리시면 제 채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건 차라리 페북으로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한두 명이면 이해하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말씀드리니 꼭 좀 부탁드릴게요.